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시 한번 만나는 명 브랜드입니다. 킬리의 컴프레서 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간에 물론 월러스 오디오의 제품들을 편성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킬리를 앞서서 네 모델을 먼저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은총 씨랑 저랑 뭐 느낀 부분들이 뭐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입을 모아 같이 얘기했던 거는 킬리는 킬리다. 그죠. 이 저희 세대, 우리 세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좀 슬프지만 저희 때는 이제 모디파이된 킬리 모디가 된 이펙터들이라든지 몇몇 모델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아, 나 돈 좀 썼다. 그렇죠. 되게 남들과 이펙터. 다르다. 하이엔드급 이펙터라고 평가를 받았던 브랜드였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약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조금 잠잠했던 거지. 해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 그리고 악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에서 항상 이제 월 판매량이라든지 연간 판매량 같은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때 항상 이제 탑에 랭크가 되어 있던 브랜드입니다. 항상 이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던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리라는 거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다가 굉장히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인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늦은 타이밍이죠. 그죠, 그죠. 늦게나마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뤄본 네 개의 이펙터들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4시간 동안 킬리 이펙터를 만나볼 텐데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킬리 컴프레스 미니는 15년의 연구로 한층 레벨업된 컴프레싱 사운드를 제공하는 페달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컴프레서로서 맨하튼 스타일의 이 컴프레서는 자동으로 신호를 동적 압축하는 알고리즘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쉽게 조화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네요. 네. 연주의 섬세함과 다이나믹을 유지하면서 간편한 조작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설계된 순간 릴리즈 타임 적용 기술은 싱글 픽업이나 험버커 픽업 모두에 생동감 있는 표현력을 더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내장 프리앰프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컴프레싱과 서스텐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작법을 갖추고 있고요. 외관이 이 깜찍하고 색깔도 잘 써서 디자인도 참 예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입니다. 네. 트윈 리버브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한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12시인데 컴프감이 좀 많긴 하죠. 이 굉장히 많은 컴프를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다뤄봤지만 이 어떤 브랜드에서는 의도적으로 조금 더 청량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이제 고해상도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음색이 조금 차가워지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착색감이 확 생겨버린다든지 이 좋지 않은 컴프이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는 느낌이 아니라 컴프를 밟는 순간에 뭔가 약간 시원해지는 듯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컴프들과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줄여볼까요? 네.
줄이고 볼륨을 조금 더 줘볼게요. 네. 그러니까 네. 걸린 듯 만든 이 약간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풍성함도 좀 더해지고 네. 그 어택이 순간적으로 강해졌을 때 이제 탁 그 반응하면서 어택 타이밍에 반응해서 탁 치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 딱 피크에 걸려서 떨어지는 그 이제 컴프가 걸렸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요 정도 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적당한 것 같은데. 네. 그 요 정도. 마샬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묻혀서 저는 요 정도 딱 걸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들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컴프 사운드는 약간 이렇게 이 12시에서 조금 못 미친 네네네. 곳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컴프를 좀 과하게도 걸어볼게요. 네. 가보죠. 공간계도 좀 묻혀서
그렇죠. 실제로 이 과한 느낌인 건 사실이지만 장르에 따라서 혹은 특정 곡에서는 이런 효과를 내주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했을 때 큰 만족감을 선사할 만한 사운드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저는 요거 하나만 해보고 싶어요. 컴프를 아예 다 끄고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요 레벨을 돌려서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만. 네. 그러면은 클린입니다. 똑같은 것만 쳐보고 싶게요. 그죠. 이래서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컴프를 완전히 줄인다고 해서 컴프감이 아예 제로가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이 아주 살짝의 컴프감은 있지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이 컴프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그냥 단순히 컴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 개념으로 혹은 진짜로 이 사용자의 이제 클린 톤 마침표를 찍는 역할로 되게 맞아요.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이 컴프레스 미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다. 뭐 일종의 부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컴프 양을 정말 잘 맞춰가지고 끄지 않고 프리로 계속 그죠? 사용을 했을 때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밟았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만 걸었다 치고 한번 꺼봐 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요 차이 때문에 켈리컴프가 이제 오버드라이브랑 묻었나 안 묻었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적정량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레벨링과 정말 적당량도 안 갔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참기름 바른 듯한. 맞아. 참기름을 김밥 위에 바른 듯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라면 다 끓이거나 후추 살짝 뿌린 듯한 뭐 그 정도. 정말 요만큼인데 그게 음식의 감칠맛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실 이 오늘 킬리컴프를 쳐보면서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어렸을 때 킬리컴프에 대한 그 동경과 이제 환상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리고 어렸을 때 안 써본 게 아니라 써봤었고 역시나 킬리컴프는 뭐 그냥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업계 표준 같은 느낌. 그쵸. 그 너무 잘 만들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 킬리컴프가 이제 한국에 정식 수입되기 이전에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그 킬리컴프가 돌고 있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버즈비에서 이제 이펙터 타임즈라는 코너를 맡아서 이제 입문하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서 정말 수많은 이펙터를 만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특히나 지금 컴프레서의 그 이 영역에 있어서는 좀 대장 같은 컴프레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 이게 킬리 컴프가 요즘 나오는 컴프레서랑 이제 뒀을 때 경쟁이 좀 되는 위치일까?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역시 그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뭐 그런 것처럼 킬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놀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켈리컴프 그 사운드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페달형 컴프 사운드 무슨 랙형 컴프 사운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켈리가 그때 왜 좋았었냐면 이거는 이때까지 듣던 그 컴프 소리가 아닌데라는 소리를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죠? 좀 처음 제시했던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걸려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거 컴프 걸렸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데 그 소리가 그 페달형 컴프처럼 뭐가 이렇게 한 막을 씌워서 싹 발라지는 느낌은 또 아닌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굉장히 깨끗하면서 컴프가 아주 막달스럽게 걸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역시나 잘 재현되고 있고 어쩌면은 뭐 저도 지금 데이터가 중간에 끊긴 상황이니까 킬리 컴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에 나오는 컴프레서를 이미 애진작에 예전에도 좀 진작에 앞서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다시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또 작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전히 지금도 컴프레서를 페달 위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하시는 거를 분들 고민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 있어요. 뭐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컴프레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킬리의 컴프레스 미니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킬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여전히 좋은 퀄리티 그리고 뭐 지금 사운드적인 거에 있어서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이즈와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은총 씨의 의견에 힌트를 좀 얻어서 마이크 타이슨? 이 타이슨이 최근에 훈련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우, 시작했고, 대단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 킬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탑 클래스 브랜드로 올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몰랐던 거지 그죠? 놀고 있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또 압도적인 완성도 높은 컴프레서, 작은 사이즈의 컴프레서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타이슨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킬리의 새로운 이펙터들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킬리의 이펙터 갖고 차베이커스의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